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밤 미국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을 찍고 다시 20일 오전에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난 뒤에 자 이 한국에 18일 밤 10시 40분에 돌아왔습니다. 성남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자 일단 귀국했다가 2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19일을 쉬고 그리고 바로 20날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다시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렀다가 다시 영국으로 갔기 때문에 왜 현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렀을까? 자, 한국에 왜 들렀을까? 이런 말하자면 서울을 잠시 경유한 모양새를 보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다가 영국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자, 영국 국빈 때는 자, 여기 국빈 방문을 인정받으려면은 자, 자국에서 바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코트를 했는데 그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당국자는 당초 계획을 짤 때부터 미국 순방을 마치고 국내 현안을 챙긴 뒤에 자연스럽게 출국하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마치고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남더라도 그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국에 들어와서 챙길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임명을 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참모는 순방 중에 시간이 비면 억지로 일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와서 자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귀국 직후에 행정 전산망의 먹통 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 과정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챙기고 보호받고 자, 그래서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역할을 다 부여하고 또 직접 본인이 챙겼다는 겁니다. 자, 이날 오전에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출국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일과 23일 머무른 뒤에 다시 프랑스로 이동해서 23일과 25일에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후에 26일 날 귀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만 36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미국 갔다가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갔단 말인가. 자, 보통 같으면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또 다른 곳에 들렸다가 이 런던으로 가든지 그런 일정을 만들 텐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의 다른 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정을 보고 소환되는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은 자, 이 아르헨티나에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갑자기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자, 체코에 또렷하게 방문할 일정도 없고 보통 이 아르헨티나는 남미니까 남미를 방문하는 데는 미국 LA를 거쳐 가게 되는데 갑자기 미국 LA를 거쳐 가지 않고 유럽을 통해 가지고 체코 갔다가 체코에서 하룻밤 자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체코에 왜 갔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미국 LA를 거쳐서 이 체코를 가게 되면 미국 LA를 거쳐 가지고 남미를 가게 되면 2626km 최단 거리입니다. 체코를 경유하면 프라하를 경유하게 되면 2828km입니다. 그리상의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비행기가 마파람을 받아서 그래서 LA 경유보다 3시간 이상 더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남미를 유럽을 통해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 갔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체코에는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그런데 이 체코에 가서는 세일즈 한다 이러니까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체코는 원전을 지을지도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자 이게 지금 표적 없이 허공에다가 대포를 쏘는 것과 똑같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고 문재인은 체코를 간 게 딴 목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코를 가보니까 그 체코에는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외국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는 그 나라의 총리를 만나러 그것도 한 시간 정도 회담을 했는데 자 원전은 잠깐 언급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 방문 목적이 모호해지자 외교부가 나서서
전용기의 중간 급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그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의 중간 급유 때문이다. 자, 남미를 가려면 중간에 한번 급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LA를 아닌 채굴을 급유하면 기름이 35톤 가격으로 보면 약 2,3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돈과 시간 낭비를 하고 더욱이 채코 대통령도 없는 시기에 굳이 왜 갔을까? 자,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그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도중에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나라를 고르다가 마침 체코가 원전 계획도 있고 겸사해서 더 이상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보니까 놀러 갔다. 그러니까 일정이 비니까 거기 가서 놀았다 하고, 자, 거기가 그 유명한 체코의 그 당시에 비투스 성당이 있는데, 이 비투스 성당에 이 그 김정숙이가 관광하다가 돌아보다가 일행을 놓쳐가지고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고 막 뛰어와가지고 경호원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가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블로그에도 체코행에 대해서 그런 답이 있습니다. 비투스 성당 황금문은 원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 문재인의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체코 측에서 특별히 개방했다. 성당에 입장한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 바첼라프 체플에 들어가서 설명 들으면서 내부를 둘러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완전히 놀러 갔다. 그리고 김정숙 버킷 리스트 때문에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정숙은 그동안 많은 이런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전용기를 타고 가가지고 타지마할도 보고 뭐 곳곳에 가서 본인이 지금 관광을 하는 것도 이런 걸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비면 한국에 들어와서 업무를 챙기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관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 대통령 맡겨놨더니 이거 웬 횡재인가? 야, 이 촛불 집회 잘수하면 할 수 좋겠구나. 내가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김정숙은 놀러 다니고 문재인은 관광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문재인 5년 동안 뭐 한 거랑은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한 것이 대한민국 파괴하거나 뭐 돌아다니면서 평화협정 해야 된다고 허술해하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는 혼밥당하고 우리 수행원들 폭행을 당하고 이러니 대한민국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는 온 국격이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 예산이 많다. 이거 깎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은 그야말로 한번 나가면은 몇 조 단위의 투자를 유치하는 그야말로 씨앗을 뿌려놓고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도 배가 아프니까 깎자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보니까 알뜰하게, 살뜰하게 하면서도 자, 이 코리아 넘버원 셀즈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아르헨 가기 위해서 체코에 들려가지고 놀러 갔던 거와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